어느새 섣달 금음날이 되었어요. 섣달 금음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랍니다. 바위와 꽃님이는 마을 어른들께 묵은 세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른들께 묵은 세배는 했느냐? 네. 까치설날이라고 부르는 섣달 금음날에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묵은 세배를 드리지요. 아버지는 집안 이곳저곳을 쓸고 닦았어요. 어머니는 설날에 먹을 음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휴, 이제 집안이 깨끗해졌군. 아버지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새해 준비가 끝났네요.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얘들아, 오늘 밤에는 야광귀가 신발을 훔쳐갈 수도 있으니 신발을 잘 감춰 놓아라. 아버지의 말에 남매는 깜짝 놀랐어요. 야광기라고요? 그래, 섣달 금음날 밤이면 너희 또래의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이 있단다. 그 귀신을 야광귀라고 부르지. 야광기가 신발을 훔쳐가면 그 신발 주인한테는 1년 동안 나쁜 일만 생긴대. 어머니의 말에 남매는 좀 전보다 눈이 더 커졌어요. 바위와 꽃님이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락에 꼭꼭 숨겨두었답니다. 여기에 숨겨두면 야광기라도 찾지 못할 거야. 바위의 말에 꽃님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오빠. 야광기도 이곳에 숨겨둔 신발은 못 찾을 거야. 꽃님아, 부엌에 있는 채를 툇마루 벽에 걸어놓고 오너라. 왜요, 어머니?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 테니 채부터 걸어놓거라. 예. 꽃님이가 채를 툇마루 벽에 걸어놓고 들어왔어요. 야광기는 벽에 걸린 채를 보면 채에 구멍을 새기 시작한단다. 신발을 훔치러 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야. 야광기는 채에 구멍을 새다가 술을 까먹으면 다시 새고, 또 까먹으면 다시 새고,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다가 첫 닭이 꼬끼오 하고 울면 그제서야 허둥지둥 도망을 간단다. 어머니의 말에 남매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광기는 바보 귀신이네. 얘들아, 오늘 밤에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 정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남매가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렸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떡하지? 난 벌써 졸음이 오는데. 꽃님이가 하품을 했어요. 바위도, 나도 졸리는데? 하며 하품을 했어요. 꽃님이가 고개를 꾸벅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자면 안 되는데. 바위도 고개를 꾸벅이며 중얼거렸어요.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는데. 어머니가 호호호 웃으며 이부자리를 깔아요. 아버지가 바위와 꽃님이를 안고 자리에 눕혔어요. 허허허, 녀석들, 오늘 꽤나 피곤했던 모양이군.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나저나 올한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소.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꽃님이는 꿈속에서 야광기를 만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샜더라? 야광기는 눈 쌓인 마당에서 맨발로 채 구멍을 세고 있었어요. 신발 훔쳐갈 생각은 아예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아, 또 까먹었네. 다시 세어야지. 하나, 둘, 셋, 넷. 꽃님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야광기야, 채 구멍 그만 세고 신발을 가져가야지. 꽃님이가 야광기에게 다가갔어요. 아, 꽃님이구나.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채를 보면 신발 훔쳐갈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뭐야. 야광기가 추운지 입김을 호호 불어댔어요. 야광기야, 정말로 너희들이 신발을 훔쳐가면 그 신발 주인한테는 1년 내내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야광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꼭띠요! 첫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광기는 꽃님이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새해 인사를 하고는 총총총 사라졌답니다. 야광기야! 꽃님이가 야광기를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새해 아침이 밝았어요. 바위와 꽃님이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으아! 비명을 질렀어요. 눈썹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러길래 섣달 금음날에는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말에 남매는 울상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호호호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 잘 때 밀가루를 뿌려놓았단다. 그제야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빔으로 갈아입은 바위와 꽃님이가 부모님께 세배를 올렸어요. 그래, 너희들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거라. 새해 첫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머니의 정성에 가득 담긴 설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